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새해 들어 처음으로 도민들과 대화에 나섰습니다. 쓰레기와 하수처리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요구가 쏟아졌습니다. 올 들어 교통사고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경찰이 교통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안전시설 보안도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차고지 증명제가 중형차로 확대되면서 신규 등록 차량이 크게 줄었지만 규제를 피하려고 편법을 쓰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의 장애인 화장실이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곳에 설치돼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찾아 시민들의 얘기를 들었는데요. 인구와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쓰레기와 하수처리 문제가 심각해졌다는 시민들의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박주현 기자입니다. 새해 연두 방문으로 제주시를 찾은 원희룡 도지사.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쓰레기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제안이 쏟아졌습니다. 시민들의 공감대 없이 요일별 배출제를 강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쓰레기 정책은 주민, 시민들의 어떤 노력, 고통만을 줄 게 아니라 내가 함으로써 어떤 혜택이 바로 저한테 온다고 하면 누구나 그 정책을 바르게 정확하게 하지 않을까. 그래서 쓰레기를 줄이는 것은 여러 가지 우리 행동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인 교육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수처리장에서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들면서 어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불만도 나왔습니다. 1000평당 80톤에서 100톤을 만들어냈는데 지금은 50%, 30% 이렇게 상당히 저조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법원에다 소송을 걸면 어차피 보상해야 되는 정도 같으면 저희들이 정책적인 부분까지 넣어서 이걸 적극적으로 서로가 협의를 하면서 보상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희룡 지사는 서귀포시 연두 방문에서는 제2공항과 관련해 이달 안에 주민들에 대한 보상안 초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서귀포시는 기관 단체장 등 초청한 인사들만 토론회에 참석시켰고 제2공항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입장을 가로막아 반발을 샀습니다. MBC 뉴스 박주현입니다. 중산간 지역의 개발 행위가 늘면서 지하수 수질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중산간 지역 지하수의 질산성 질소 농도는 지난 2005년 1리터에 0.8mg에서 2015년에는 1.5mg으로 10년 만에 2배가량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중산간 지역 450제곱킬로미터를 지하수 자원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올 들어 교통사고 사망자가 크게 늘어 제주경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인구와 자동차는 급증하는데 교통안전시설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이 터오는 방향으로 일주도로를 달리는 승합차. 햇볕 때문에 시야가 가린 운전자는 앞서가던 경운기를 뒤늦게 발견했지만 차량을 멈추지 못합니다. 이 사고로 60대 남성이 사망했습니다. 저녁 시간 도심지 횡단보도를 지나던 승용차. 어두컴컴한 횡단보도를 거의 다 지나가던 찰나 길을 건너던 여성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이 사고로 4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올 들어 제주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은 벌써 11명.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배 가까이 늘면서 경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찰서당 일주일 한 시간은 지구대건 파출소건 똑같은 시간대 옛날 우리 일제 검문하는 식으로 일제 교통 목 검문의 날도 운영을 해서 집중적인 단속 활동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단속만으로는 교통 사망 사고를 줄이기는 역부족입니다. 지난해 제주 지역 교통사고 사망자는 모두 80명. 이 가운데 67%가 일주도로와 시내도로에서 숨졌습니다. 사망자의 절반 가까이는 보행자였고 새벽 4시에서 8시, 저녁 6시에서 밤 10시 사이에 45%가 몰려 있습니다. 운전자분들의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LED로 다 교체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조명에 대한 그 시간들을 좀 더 확장을 해서 조명에 대한 그
것들을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속도를 저감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많이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주 지역 횡단보도에 조명 장치가 설치된 곳은 9%에 불과해 보안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제주시 동지역에 차고지 증명제가 중형차로 확대된 지 한 달이 지났는데요. 새로 등록된 차량은 줄었지만 차고지 증명제를 피해 전기차를 사거나 다른 지방으로 주소를 옮기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소연 기자입니다. 자동차를 새로 산 뒤 등록하는 창구입니다. 올해부터 1600cc 이상 차량은 차고지 증명서를 내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500m 안에 주차장을 만들거나 빌린 뒤 공무원들로부터 현장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어느 정도 대책 마련한 다음에 차고지 증명제를 실시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무리하게 또 그런 확보를 하려고 하면 부담이 되거든요. 지난달 제주시에 새로 등록된 중형차는 527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나 줄었습니다. 반면 차고지 증명제에서 제외되는 중형 전기차는 한 대에서 173대로 늘었습니다. 차고지 증명제에서 제외되는 중고차 수요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 뿐만 아니라 차고지 확보가 어려워 주소지를 다른 지역으로 옮긴 뒤 제주에서 운행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외곽진 안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 쪽으로 이제 주소를 옮겨서 차를 타고 다니는 경우가 있는데 그나마 육지에서 차를 등록하고 제주도에서 타고 다니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주도는 차고지 증명제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특별법을 보완하고 주차장도 늘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자가 확보가 안 돼가지고 임대를 필요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유료 공용 주차장을 임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확대해 나가고 오는 2022년부터는 차고지 증명제가 도내 모든 차량으로 확대됩니다. 차량 증가를 억제하면서 시민 불편도 줄일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 이후 천연기념물인 연선어 군락이 훼손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정마을에는 성명을 내고 해군본부가 지난 2015년 진행한 조사에서 강정등대와 기차바위, 범섬의 지표생물군이 6년 전보다 50% 이상 감소했고 검붉은 수지 맨드라미와 둥근 컵 산호 등도 최고 5.5%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해군이 연산호 군락지에 테트라포드 12기를 몰래 투입해 인공복원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공장소에 장애인을 위한 화장실 설치가 의무화된 지 20년 가까이 됐는데요. 실제로는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화장실이 많아 장애인들의 불만이 큽니다. 김항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 시내 한 전통시장에 설치된 장애인 화장실. 화장실로 이동하려면 가파른 계단을 올라야 합니다. 경사로나 휠체어 리프트는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장애인 화장실을 알리는 점자 안내판이나 표시도 전혀 없습니다. 위생시설은 용무가 급해서 왔는데 어쩔 줄 모르는 거죠. 어떻게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지 모르겠고 지금 막 상황이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이렇게 이곳에는 장애인 화장실에 의무적으로 설치돼야 하는 잠금 장치도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문화재 안에 설치된 장애인 화장실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경사가 가파른 곳에 있어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의 접근이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화장실의 자동문도 작동하지 않아 이용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 여기 장애인이 잘 안 오거든요. 자꾸 일반이 누구 암으로 가고 해가지고 잠깐 실신을 내려놨어요. 제주시 도심 지역 공공시설의 장애인 화장실은 56군데. 절반가량은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어렵거나 편의시설이 규정대로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편의시설이나 아니면 뭐 접근 환경이나 그런 부분을 할 때 같이 이야기해서 변화시키는 부분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진다면 앞으로 좀 더 나은 뭐 접근성이 좀 확보되지 않을까. 장애인들을 배려하지 않는 탁상 행정 때문에 장애인들의 소외감만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인구와 외국인 범죄가 증가하면서 제주지검 조직이 20년 만에 확대됩니다. 법무부는 제주지방검찰청에 강력사건과 외사사건을 담당하는 형사 3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주지검이 처리한 사건은 최근 3년 동안 40% 이상 늘었고
검사 한 명이 맞는 사건은 연간 1,700여 건으로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국유지를 무단 점용한 혐의로 현우범 제주도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현우범 의원은 서귀포시 남원읍에서 부인의 명의로 펜션을 운영하면서 국유지 70제곱미터를 무단 점용해 야외 바베큐장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현 의원이 펜션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확인돼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비정규직인 교육공무직 노동자의 임금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배동산 전국교육공무직노조 정책국장은 오늘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근속연수가 길어질수록 정규직과 임금 격차가 벌어지는 임금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비정규직에도 호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비정규직 강사 등 교육 현장의 무분별한 외주 위탁 운영을 제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주 지역 1월 소비자 물가가 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 제주사무소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2.8% 올라 지난 2012년 1월 3.1%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채소와 과일 등 신선식품 지수는 16.3%나 올랐고 휘발유와 공공서비스 요금도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진에어가 제주 노선의 항공요금을 5년 만에 인상했습니다. 진에어는 물가와 인건비 상승을 반영해 주말과 성수기, 제주와 김포, 부산, 청주 노선의 인기 시간대 항공요금을 5% 올렸습니다. 또한 다른 항공사들도 요금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대 연구진이 개발한 불임 여성 치료 기술이 특허를 받았습니다. 제주대 줄기세포연구센터는 지난 2014년 국제학술지에 발표했던 난자의 노화진행을 예방하기 위한 배양 방법이 특허 등록됐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번에 개발한 기술로 불임 여성의 임신율을 높이고 난자를 이용한 신약 개발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부형 교장 공모제가 이성문 교육감의 코드 인사로 악용되고 있다는 제주교총의 주장에 대해 제주도교육청은 특정 인사를 밀어줄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